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매일 연습하는 공기식 코리아 사역장에 또 연습을 하러 나오는 길에 또 에어소프트건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이거 저기 토이스타에서 저기 M45A1 이라는 이 메탈 킷, 실제로 이전에 2만원대에 출시한 그 에어소프트건이죠. 에어소프트건인데 요게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.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요런 식으로 풀메탈 형태로 메탈 킷, 그 제품을 사서 껍데기를 다 떼고 이 메탈 킷을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풀메탈 철컹철컹 소리가 나는 이 풀메탈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풀메탈 킷을 5만원 중후반대에 출시를 했죠. 그래서 제가 세팅을 했어요. 세팅을 했고, 세팅하는, 조립하는 영상은 제가 지금 촬영을 했고 찍었는데, 이런 뭐 에어소프트건 조립하는 영상들은 다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데 안 풀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조만간에 업로드 할 예정인데,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사격에 적합한지, 적합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서 오는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, 그래도 이 제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즐기는 이 슈팅 매치, 슈팅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. 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이 매치를 간단하게 이 총을 가지고 한번 즐겨 본 다음에 이 총에 대한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장전돼 있나? 안 보이고. 오늘은 토이스타에서 출시한 그 M45 A1 메탈 킷을 이렇게 슈팅용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. 해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, 일단 제 개인적인 아쉬운 점은, 이제 촬영을 하다가 여기 손이 슬라이드에 찝혀가지고 이게 살이 찝혀서 피가 났는데, 뒤쪽에 슬라이드를 당길 때 지금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게 힘이 상당히 많이 받아요. 힘이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게
제가 이렇게 앞쪽을 잡고 이렇게 당기다가 요 사계 위에 살이 찍혔는데 요거 요 끝이 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날카로워서 잘못하면 살이 완전 날아갈 수가 있어요. 그거 조심하시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 사이트 리어 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에 색이 안 칠해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에 하얀 색깔 마카로 색깔을 좀 칠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보시는 데는 조금 더 리얼한 느낌, 또 더 시인성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뭐 제품 가격이 25,000원 정도, 그리고 이 메탈킷 55,000원 정도니까 합치면은 뭐 한 8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 이렇게 풀메탈 형태로 판매를 한다는 거 뭐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유튜버 또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거 모으는 걸 취미다 보니까 좀 모으는데 뭐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제가 맡겨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크게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0.2줄이다 보니까 제가 0.2g 탄을 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그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에 첨부했던 그 사거리 정도 한 8m, 9m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뻗어갑니다. 뻗어가는데 아무래도 탄속이 상당히 낮아요. 날아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스테이지를 활용하는 매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 스틸 타켓을 놓고 딱딱딱딱 쏘는 이런 스틸 챌린지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. 조만간 아니죠. 맨날 말만 하고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에어코킹 핸드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게임을 연다든지 이벤트 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촬영은 부산의 군기시 코리아 사육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자리를 이렇게 협찬해 주신 군기시 코리아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